40대 여성은 일주일에 여러 번 섹스가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나이 30은 늑대와 같고 나이 40은 호랑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여성은 연령, 체질, 성격, 직업 등과 관련하여 일주일에 성적으로 요구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같은 그룹이라도 다양한 환경, 생리학적 조건 및 신체 형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 신체 건강, 생활 속의 고민, 과중하고 긴장된 업무 등은 성적 요구 사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의 빈도는 그대로일 수 없으며 일방적인 성욕의 강약, 기능 및 신체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한 부부는 주 3회, 장년 부부는 주 1에서 2회 성교를 해도 과하지 않으며 40에서 50세 중년 여성은 주 1회가 적당합니다. 몸이 건강한 노부부는 성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데 물론 집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40대 여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성교를 갈망할 수도 있는데 성생활 후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몸과 마음이 유쾌하다면 가능합니다. 성적인 요구 사항은 부부마다 다르며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성생활의 빈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성생활이 조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30대 여성의 약 13%는 매일 성관계를 하고 3분의 1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사랑을 합니다. 여성들은 30에서 40대의 성욕이 절정에 달하고 남성 파트너들의 성욕은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오르가즘을 느끼며 3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대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성관계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40대 여성의 3분의 1 미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유지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0대 여성의 3분의 1 미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이의 여자들도 보통 진동기 같은 부부생활 보조기구 사용에도 열심입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대의 경우 성관계가 왕성한 시기에는 주 3회 정도, 30일에서 40대는 주 2회 이하, 40일에서 50대는 월 4에서 6회, 50일에서 60대는 월 2에서 3회 정도, 60세 이후에는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월 1회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특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60에서 70세가 되더라도 중단하거나 단절하지 않아야 장기간 일정한 성능력을 유지하고 부부가 백년회로 할 수 있습니다.